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평양을 무려 네 번이나 북한 사람보다 더 잘 갔다 왔네. 아마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었다면 이 사람과 핵이 있다면 핵 포기했을 거예요. 그 정도.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가수 최진희 씨입니다. 네. 아니 오늘 소개를 워낙 멋있게 해주셔서 영국 사람들이 뭐 셰익스피어하고 인도도 안 바꾼다고 했는데 핵무기하고도 안 바꿔. 왜냐면 진짜 북한도 그렇지만 이만갑에 나온 식구들이요. 최진희 선배 나왔다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완전 팬이었으니까. 다들 진짜 본다고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는 한번 가면 한번 가서 텔레비전에 출연했더니 시청률이 99%라고. 시청률이 99%라고. 시청률이 하나밖에 없고. 그렇죠. 남조선에 인기 있는 가수가 와서 노래한다 그러니까 안 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1%는 TV가 고장난 거야. 전기가 안 오거나. 아니 어떻게 공연을 네 번이나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다 공연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자주 가시게 되신 거예요? 몇 번? 그럼 불러대요. 자주. 몇 년도에 이렇게 갔다 오신 거예요? 99년도, 2002년도, 2005년도. 그럼 그리고 마지막에 2018년도. 네. 상처를 주지 마 영원히 끝도 시작도 그때 갈 때 뭐 MBC 사장님 뭐 무슨 국회의원 뭐 누구누구 가네 다 버스 타고 저는 벤츠 타고 저는 벤츠 타고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비행기 공항에 아주 딱 나와가지고 기다렸다가 저 최진희 선생 나오시라요. 벤츠 딱 해갖고 나머지 다 버스. 보니까 김정일 씨가 아마 팬이었던 것 같아요. 찐 팬이었던 것 같아요. 김정일이 조금만 더 좋아했으면 이제 납치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안 가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못 돌아오실 수 있었어요. 역시 우리 이 최진희 동무의 노래를 들으면 이 김정은이의 심금을 울립니다. 신기하게 쳐다보시네. 내래 사실 우리 최진희 동무를 얼마나 좋아하느냐면 우리 북조선에 왔을 때 그 찍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여보. 이렇게 함께 찍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아주 그냥 크게 뽑아가지고 제 방에 딱 붙여놨습니다. 김정은이가 얼굴이 제일 크네. 왔을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 주진 선생님이 옆에 윤상. 내가 봐도 내 얼굴이 제일 크긴 하고. 야, 근데 이건 진짜 연예인 생활하면서 이건 진짜 쉽지 않은 아무나 겪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를 네 번을 다녀오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거.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직접 우리가 그 마지막에 갈 때 봄이 온다라는 타이틀로 거기 가서 공연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김정은 씨가 얘기할 때 나중에 남조선으로 가을이 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연을 하겠다. 그 얘기는 뭔가 결실이 있는 그런 공연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굉장히 제가 순진하거든요. 그 말을 딱 믿었어요. 아, 곧 가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말만 그렇게 하고 꼭 딴 일이 나중에 하니까 못 믿겠습니다. 기다려주시라고요. 기다리면 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 한국 가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에 이제 공연을 많이 갔잖아요. 이 북한 인민분들이 이걸 볼 수 있는 건가요? 방송 반드시 해줘요. 야, TV로. 남북한에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방송 안 해주면 안 되지. 그거를 위해서 김정은의 위대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상화 작업에 이제 제 기록인 거예요. 남북한이 만났다는 것은. 그래요. 무조건 방송해준데 일단 방송에서 나온 한국 노래는 불러도 돼요. 방송에서 나오면 불러도 돼요. 왜냐면 조선중앙방송 TV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출처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 봤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가수가 조금이라도 더 와야 하나라도 더 숨차게 대중적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미로가 99년도에 들어온 노래라서 우리가 그 엄청나게 떼창을 했던 거죠. 학교 때 그 최진희 선생님의 사랑의 미로라는 노래를 접했는데 사실 그때는 이게 너무 많이 몰래 부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 북한에서 몰래 그냥 지은 노래다. 그렇지. 이렇게 출처 없는 노래. 알고 있었어요. 출처가 없으니까. 왜냐면 나만 노래다라고 하면 잡혀갈까 봐 못 부르는데 야 이건 누가 뭐 작사 작곡한 것 같아 하니까 막 입에도 너무 착착 붙고 감정도 막 사랑에 막 감정이 막 타오르고 해서 북한의 청년들이 엄청 많이 불렀었거든요. 가사가 똑같아요? 북한에서 부를 때도 사랑의 미로가? 뭐 조금씩 다 그 지방마다 부르는 게 다른데 저는 이렇게 불렀어요. 그대 작은 가슴이 아니고 나의 작은 가슴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제가 듣기로는 그대 작은 가슴에 빛을 준 사랑의 별. 맞습니다. 네, 사랑의 별. 빛을 준 사랑의 별. 그럼 그 북한식으로 좀 한 번, 네, 살짝만 좀. 나의 작은 가슴에 빛을 준 사랑의 별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인기가 북한에서 많으시면 통일되시면 공연 엄청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진짜 그러니까 빨리 나만 따라와. 내가 행사 많이 시켜줄게. 그러니까 아까 공연 2018년에 방북 공연 보니까 네. 이 사랑의 미로도 하지만 뒤늦은 회라는 곡을 좀 부르시던데 그거는 네. 선배님 노래가 아닌데 그거는 어떻게 아 그게 제가 그때 이제 두바이에 가 있었어요. 공연이 있어서 네. 가서 공연하고 공연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더라고요. 청와대에서 북한에 가야 되는데 이거 뒤늦은 후회를 불러야 된다고. 아니 내 노래도 많은데 왜 꼭 그걸 불러야 되냐고 내가 그랬더니 북쪽에서 특별히 요청을 했다. 이렇게 VIP가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사연이 확실하게 있는 노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노래를 했었죠. 아, 김정은은 이 노래를 듣고 표현을 했나요? 네. 감명 깊게 들었다고 우와. 너무 고맙다고 우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노래가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김정은이 생모가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아플 때 이 노래를 들어서 그 엄마 생각을 하면서 들은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진이동굴을 보니까 내 그날이 또 생각이 납니다. 뭐? 제극식 진이 누이 그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어머니께서 좋아했던 노래인데 그 뒤늦은 후에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같이요? 같이? 그래요 제가 그때는 우리 북조선에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투샷 기대되네. 많이 받아봤네. 창밖에 내리는 빗물소리에 마음이 외로워져요.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아무도 없으니까요. 거리에 스치는
바람 소리에 슬픔이 밀려와요. 나훈아 선생님이 눈물이 흐를 것 같아서 살며시 눈 감았지요. 계절은 소리 없이 가고요. 사랑도 떠나갔어요. 외로운 나에겐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요. 순간에 잊혀져간 사랑이라면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진짜 남조선이다, 나 목소리.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도 잘못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도 잘못이 있으니까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 두 샷을 볼 수 있는 이만갑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설미 씨, 서희 씨 직접 눈앞에서 바로 그러게요.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노래? 김정은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이 느낌이었겠구나. 근데 이거 디니존스에도요, 제가 봐서는 노래를 좋아했으면 김정은 악단이 불렀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배우 수없이 들었지. 수없이 걔네를 시켰어. 그런데 그 맛이 아닌 거야. 그 자본주의 그 썩은 맛이 좀 북한에서는 이런 거를 썩은 목소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딱 이 목소리가 썩은 목소리예요. 직접적으로 너무 속상하다. 자본주의 그래요. 자본주의. 아니 근데 그 세련됐다는 뜻이에요. 아니 이제 제가 이제 북한을 자주 가서 뭐 반갑습니다나 무슨 뭐 이런 노래들을 들으면서 아, 내 목소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낭낭하고 저 하이톤의 막 그 약간 네. 가성 같은. 네. 그런 목소리만 듣다가 네. 이렇게 썩은 목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썩은 목소리를 들으면 고음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힘을 쓰는 투법은 많은데 네. 중저음에서 이렇게 힘이 센 목소리는 없어요. 정말 드물죠. 아, 이 디누진 후의 공연을 그 북한에서도 정말 열화 같은 반응이 있었고 김정은이 굉장히 유명한 노래더라고요. 그럼요. 김정은이 그러니까. 직접 그때 우리 남측의 이 공연단 가수분들한테 김정은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정은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게 굉장히 좀 젠틀하고 상냥하게 응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 야, 이거 보고 싶다. 내는 줄 알았어 진짜. 예, 따라. 아, 이때만 해도 통일이 되는. 그러니까요, 같았어요. 진짜. 남측분들이 저희 레드벨벳과 만날지 안 만날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찾아뵙게 되어서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날도 오시고 싶다고 했는데 일정상 못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아, 정말 멋지다.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네, 선배님은 김정은 봤잖아요.
혹시 네. 기억에 가장 남는 게 있나요? 그 내면적인 것까지는 뭐 한 번 봤으니까 모르지만 네. 굉장히 화통하고 막 남자답다, 막 카리스마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느껴졌어요. 미설주는 어때요? 네? 미설주. 말 한마디도 않고 옆에 박수만 치고 있었으니까 전혀 뭐. 근데 이때 이제 그 방북을 했을 때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이 붉은 융단 떼거리들이 이 자본주의 썩은 목소리로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빨간 맛을 과연 부를 것인가. 그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근데 아까 잠깐 나온 것과 같이 직접 관람을 했어. 그 관람을 한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뭐 남조선에서 뭐 내가 이 레드벨벳의 공연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내가 원래는 내일 모레 오려고 하다가 일정상 오늘 보러 왔다. 이 말은 뭐냐면 김정은이 남조선에서 네티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다. 라는 또 반증이었어요. 댓글 볼 거야. 댓글 다 봤어. 진짜. 김정은이가 당시에 모든 이 정교하게 다 보고 있었던 거죠. 레드벨벳을 만나서도 내가 왜 너희들 모르겠냐. 우리 같은 동포인데 내가 모르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열심히 남쪽 채널 보고 주혜랑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주혜도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봤겠죠. 사실은 최진희 선생님이 그때 두 곡을 부르면서 사이에 나 여기 오고 싶었다 이럴 때 그 평양 시민들이 열화 같은 박수를 쳤고 또 한 번 박수를 받은 게 우리 한민족 같은 민족이다 얘기하실 때 박수를 쳤는데 이제 김정은이가 뭐 우리는 다른 민족이고 국가 대 국가고 뭐 적대시한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 주민들 지금 심정을 아마 세 글자로 하면 어랍쇼? 어랍쇼. 지금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를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런데요, 자 2018년 이 평양 공연은 출발부터 좀 특별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김포에서 평양까지요. 직항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맨 처음에 갈 때는 이틀 걸려서 갔어요. 그러니까 북경에 가서 하룻밤 자고 거기서 다시 그 고려항공으로 바꿔 타고 순환비행장까지 갔으니까 이 그 북경에서 잔 것까지 하면 이틀 걸렸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갈 때는 김포공항에서 서해안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우리 비행기 순환비행장으로 들어가서 기억나? 응, 35분 만에. 35분이요? 35분 만에. 그러니까. 그냥 떴다가 가라앉았네요. 원래는 35분이 안 걸린대요. 휴전선 내륙으로 맞아. 가면 그렇죠. 그냥 타고 아, 내리는 거래요. 서해로 돌아서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가까운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35분 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빠르다. 거리만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도 엄청 가까워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네. 금방 내리니까. 네. 갔을 때는 그 순환 비행장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길이 건물도 없었지만 몇 개 건물 있는 것도 막 허물어진 것도 많고 막 회색빛 그 시멘트 맞아요. 색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갈 때는 거기 그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연분홍색 아파트가 뭐 연 하늘색 튼튼해 보이는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저기는 누가 사는 어떤 사람이 주로 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과학자, 교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수령님께서 근데 호텔은 어디서 주고 있었어요? 고려 호텔. 선생님께서 고려 호텔에 묵으셨잖아요. 다 리모델링 되고 좋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고려 호텔 하면 가장 귀에 드는 게 도청. 실제로 한국이지 국가대표 선수들이 고려 호텔에 묵었는데 한 선수가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속말로 중얼중얼했대요. 그리고 밖에 나갔다 보니까 커튼이 고정돼 있어가지고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북한 당국이 그거를 듣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가수 백지영 씨는 욕실에 수건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지영이 수건이 없어. 혼자만. 수건이 가득 쌓여 있어. 뭐지? 듣고 있다는 거. 가득 쌓여 있어. 맞습니다. 사실 이 어떻게 보면 그때 공연만큼이나 또 화제 같던 게 있었죠. 뭘? 바로 옥류관입니다. 냉면. 백지영 누나가 이 냉면 먹방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상태가 안 된대. 최진 선배님도 계신 거죠? 네. 아, 너무 궁금해. 한번 먹어보고 싶다. 사실 공연이 중요한 거지만 저는 이 냉면도 공연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이야, 아니 이 최진 선배님도 드셔보셨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딱 그냥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어요. 난 이런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와, 역시 내가 32층인가? 그 위로는 이제 VIP들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하고 이제 몇 명만 거기 올라가서 밥도 따로 먹고. 어머. 그렇게 했는데 그 VIP들 먹는 데는 정말 진수성찬이고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걸 해주고 그 음식을 따로 만들어주고 하여튼 뭐 엄청 그리고 거기서 특히 먹었던 게 김치가요 너무 맛있는 거야 김치가 비슷해요 우리나라 김치랑 똑같죠? 아 똑같죠? 아 똑같아요? 백김치는 아니고 약간 불그스름한 그러니까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건 아닌데 거기는 이렇게 김치를 우리는 이렇게 눕혀놓고 잘라서 이렇게 놓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싱싱하게 지금 여기 얘기하시다 말고 그럴 수 있어. 싱싱한 그 김치가 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의 김치가 이렇게 동그랗게 딱 세워져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북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더니 저 캄보디아 갔을 때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김치가. 엄청 시원하고 세워서. 맛있었어요. 이 김치를 한 번 먹을 때마다 더 달라 그래갖고 한 세 접시는 혼자서 먹은 것 같아요. 김치 물이 있어요. 겨울 김치인데. 원래 물이 있어요. 네. 아주 삼삼하면서 개운하면서 시원하고 마지막에 갔을 때 미상각에서 파티를 했어요. 쏘가리회에서부터 뭐 푸아그라 뭐 하여튼, 네. 하여튼 한국에서는 구경 못했던 음식들이 진짜 산해진미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연산 송이버섯 이제 먹으면서 옆에 그 북한에 계신 분한테 왜 안 드세요? 좀 드세요. 우리는 거죠 날마다 먹습니다. 우리는 거죠 날마다 먹습니다. 아 교육 진짜 너무 교육 멘트다 진짜. 아니 근데 이번 공연 때 그러니까 관객들 반응이 예전에는 그냥 다 이러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좀 호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표정도 굉장히 밝고 좀 자유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고 완전히 그 무슨 남쪽에서 공연하는 거랑 비슷했어요. 많이 그랬네. 진짜 이게 또 처음부터 나갈 때부터 뭐 와 박수 많이 치면서 뭐 소리도 좀 이렇게 함성 소리 같은 예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박수만 좀 길게 쳐도 참 다행이다. 아 너무 감사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번엔 누군가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경직돼서 하지 말자. 왜냐면 이게 세계적 놀림거리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지 말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진희 선생님 공연에 대한 관객들 반응들 방송 중계 화면을 보면 조금 남달랐던 게 다른 가수들 곡은 이제 따라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그 사랑의 미로는 어떤 남성분이 보니까 따라하다가 카메라가 딱 돌아오니까 이걸 딱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그 보면은 김옥주랑 이렇게 예술단원들이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김옥주가 이제 사랑의 미로 한창 열창하시니까 뭐라고 이 자기 의견을 또 옆에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는 게 그만큼 이제 반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노래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우리 노을새 유지아 씨 네. 북한에서 한국 트로트 가요 네. 인기가 많아요? 아 인기 많죠 오. 제가 그 조황조 씨 노래도 많이 들었고요. 예. 오. 유행입니다. 저희는 너무 좋아요. 나도 어렸을 때 유현주 씨. 저도 어렸을 때 자오가 부르고 살았어요. 저 분을 제가 여기서 같이 방송 이만갑에 몇 번 뵙고 또 그 행사장에서도 뵈니까 너무 꿈만 같고 가슴이 쿵쾅 뛰더라고요. 자오기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네. 자오가
엄청 유명했고. 저는 10살 때부터 트로트만 듣고 자랐거든요. 트로트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와서도 계속 트로트만 부르니까 넌 어린애가 왜 이렇게 어른들 노래를 많이 알고 있냐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흥이 나잖아요. 그래서 맨날 트로트 보면 따라 부르고 막 춤추고 하고 북한 사람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떤 노래 트로트를. 좋아했었어요? 주현 씨는? 저는 어릴 때 그 주현미 선생님 노래를 진짜 좋아했고요. 조금만 불러주세요. 구름에 달빛 가린 캄캄한 밤에 몰래 편지를 써요. 와. 이 노래를 안 해요. 잠깐만 이거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처음으로 배운 트로트예요. 진짜 좋아했어요. 아, 이제 다음 참가자는 또 네. 누구일까요? 아, 이번 참가자 또 대단한 분 모셨습니다. 네. 북한에서 네. 기차에서 네. 이 안내원, 방송 안내원을 하시던 분이요. 예. 우리 조슬임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열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 씨를 보내드립니다. 고개 넘어 어려움을 넘어 버스를 타고 참가 번호 6번 조수림의 10분 내로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 때 늦어도 10분 내로 내게로 달려와요 꿈을 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옆길로 새지도 말고 여자는 꽃이 납니다 혼자 두지 말아요 당신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 때 늦어도 10분 내로 내게로 달려와요 꿈을 세지 말고 핑계 세지 말고 옆길로 세지도 말고 당신 가슴에 안겨 꽃이 될래요 10분 내로 이만 간 꽃이 납니다 혼자 두지 말아요 당신 가슴에 영원히 지지 정상철 씨 탐나시는 표정으로 이렇게 저 계약하실 것 같아요. 네. 아 그럴까요? 아니 조수림 씨는 노래를 아주 가사 숙지를 아주 정확히 했네요. 정말
꽃처럼 이렇게 확 빠져들 네. 것 같은 그런 그 노래 매력 있게 이렇게 불렀어요. 특히나 저는 그 가사를 아주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 평소에 좀 노래를 좀 부르셨죠. 맞아. 네, 그 또 이렇게 활동 가수 활동도 예 사회자 MC 겸 가수 활동 현재. 뭐라고요? 어쩐지. 역시 함성 넘기시는데 함성! 그 멘트는 어디서 배운 거예요? 행사할 때. 행사할 때? 아니 그리고 기차 안내원 하실 때 그때도 발음도 좋고 그렇지, 이렇게 얼랑 목소리가 좋으셔서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안내방송원 진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북한의 네, 안내방송원. 네, 네. 네. 자 진짜? 조금만 한번 들려주세요.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열차는 혁명의 전적지 강문도시 해산 청년역을 출발하여 길주 청년역에 도착하는 157 열차입니다. 목적지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놀이야 소름 돋는다. 북한은 이거를 생방송으로 해주거든요. 녹음 안 하고. 아 정말요? 네. 저희는 뭐 딸라라라라라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타는 곳 안쪽으로 한 걸음 물러내 주시고 한 걸음 물러내 주시고. 요게 이제 남북 간에 남북 간의 기차 속도네요. 판매장이네. 네. 한국 열차, 북한 열차. 스림 씨가 지금 반응이 너무 좋아요. 아, 예. 이쯤에서 약간 1위 노려볼만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러게. 경쟁자가 있다 싶으면 아 내가 누구만 이기면 1위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아무 우리 파티. 다가올 사람 두렵진 않아.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가 아직까지 압도적이다. 분위기를 당하겠다. 좋습니다. 자, 딸랄랄레 우리 딸랄랄레 조수님 씨 수고했다고. 네, 딸랄랄레 보내주시겠어요? 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뭐 대단하죠. 네. 지금 저는 놀란 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프로 가수들이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너무 잘하니까 어떠세요? 지금 노래 들으면서. 아유, 충격이에요, 그냥. 아, 저는 충격 받았어요. 와, 이게 지금 진짜 이게 지금 아마추어의 무대인가 아닌가 제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저는 오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딱 드리고 싶어요. 왜요? 저 초반부터 이제 강은정 씨 노래를 딱 아까 딱 들으니까 너무 임팩트 있게 잘해요. 우리의 짧은 인연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저는 오늘 지적을 좀 해야 되나 싶어서 지적을 딱 하고 난 데 뒤에 보니까 다 잘하잖아요. 아니 뭐 지적을 딴 사람들도 지적해야 되는데 이거 지적한 게 죄송해져요 지금. 그렇죠. 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하시더라고. 바람처럼 왔다가 눈물처럼 솔솔 연구 주름처럼 흘러가니 진진 잘하신다 잘하신.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제가 저도 아까 저는 아까 사실 조심 씨 노래였는데 약간 찡한 게. 아, 그 북에서 이 노래를 헤맸던 분들이 아니에요. 몰래 숨어서 몰래. 정말 몰래 불렀던 노래를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늘 다 풀듯이 이렇게 부르시니까 그러게요. 아, 그 한풀이가 이 트로트하고 맞지 않나. 아니 사실 뭐라고 이런 노래를 못 부르겠을까. 네. 너무 기가 막혀. 윤아 씨 네. 사실 그냥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부르게 하면 되죠. 근데 저도 중학교 때 처음으로 들었던 노래가 감격시대였어요. 거리는 부른다.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숨 쉬는 소리다. 제가 여기 한국
한국에 와서 대학 다닐 때 노래방에서 부르랑 마이클 줬을 때 그 노래를 불렀거든요. 거리는 부른다. 근데 애들이 깜짝 다 뒤집어져가지고 저 북한 사람 이거 호양 깜짝 났거든요. 그 정도로 그 트로트에 대한 그 듣고 싶고 불러보고 싶은 그 욕망은 뭐 이루 말할 수가 그렇죠. 없죠. 그렇죠. 사실 그 트로트의 강점이라면 뭐 요즘 어떤 노래든 듣는 음악이라면 트로트는 내가 같이 부르고 또 하나 박수만으로도 가능하고요. 어깨춤이 나오고. 그리고 일하면서도 가능해. 일하면서 네. 무조건 삽질할 거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절대만상. 긴가 세상. 무조건. 무조건이야. 누구야? 왜 이쁠까? 오. 왜 실력자야 실력자. 오, 엄청 잘하네요. 아 맞아, 야, 이거 파격적이었어. 이거. 어. 이쁘다. 이야. 자, 판넬이 어김없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올라왔어. 보세요. 깜짝 놀랄 만한 거. 네. 역시 은하수 관현악단 출신이에요. 또 은하수 아까 문제네. 그 여심은 어두컴컴한 곳에서 약간 은밀하게 피아노를 쳤던 여심과는 다르게 화려한 조명을 정통으로 받으며 서구적인 이목구비를 뽐내면서 굉장히 자신 있는 성악을 하고 있는 북한의 소프라노입니다. 바로 오, 시원해. 두 번째 주인공은 서은향입니다. 저기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니, 근데. 잘 어울리는데. 아니, 그 영상 보니까 어떻습니까? 응? 예뻐요. 내가 그냥 빠짐하지 않습니까? 응? 목소리가 아주 그냥 얼마나 좋은데. 맞아요. 아직도 좋아하네. 아직도 좋아하네. 내가 은향이를 사랑하는 게 나쁜 맨가? 뭐가 나? 패러디를 잘못해서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어떻게? 나 이 입술이 짧아야지, 효과. 내가 은향이를 좋아하는 게 그렇게 나뽐낼까? 이렇게. 어, 그게 아니라 잘못 나뽐낼까? 상례입니다. 그 중간 어디쯤에 있겠네요. 아니 근데 저는 서은향의 노래 처음 들었는데 예. 오 굉장히 매력적인데. 아 진짜 잘하시네. 아, 사실은 서은향은 네. 원래 유명했어요. 북한에서 북한을 대표하는 소프라노는 서은향이었어요. 옛날에도 서은향이었고 그래요. 지금도 서은향입니다. 와. 북한판 조수미라고 사실은 불릴 정도고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서은향의 외모와 서은향의 이 노래를 좋아하는 팬층이 있을 정도로 매우 알려진 인물입니다. 아니, 네. 정민 씨 아까 노래 들으면서 뭐라고 탁 날카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 고음 쪽에서 잠깐 살짝 음정이 좀 불안하게. 아, 이거 들려. 처음 봤어요? 이야. 역시 다 시원해. 노래 잘해. 사실 저게 너무나 고음이기 때문에 저만큼 올리기도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정말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기. 설미 씨 인기 많았던 완전 뭐 북한에서는 최고의 이제 소프라노가 탄생한 건데 이 얼굴이 서구적으로 뭐 우리처럼 강남이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잖아요 북한이. 아, 그러다 보니까 이 타고 나야 이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 얼굴에 서양 얼굴에다가 미녀를 부르니까 약간 이제 막 매혹에 사람들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때 당시 북한은 다 개별 교사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데 열심히 피아노 막 이래 갔다가 서은향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없었어요. 하이 소프라노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이 줄을 설 만큼 그래서 전공이 다 바뀔 만큼 북한 전역의 예술 전공을 바꾼 그런 바람을 일으킨 예민 아이죠. 아니 이렇게 보니까 주제창법 그런 거 안 하네요? 이 서은향 씨 같은 경우는 저랑 동문인 뭐
평양음악무용대학을 나오기는 했지만 거기서 또 좀 엘리트다 잘한다라고 하면 유학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난행군 때까지는 뭐 어려우니까 유학을 못 보냈는데 2000년도 중후반부터는 유학을 조금씩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뭐 노래는 뭐 이태리로 보내기도 하고 뭐 아코디언 같은 경우 오지르로 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러시아로 무용은 러시아로 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보내더라고요. 유학파예요, 그러면? 네, 유학파입니다. 네. 서운양은 유학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소프라노를 불렀을 때 좀 북한의 창법과는 다르게 소리를 되게 유연하게 내고 있거든요. 북한은 이제 좀 노래한다면 막 고음으로 이렇게 병역적으로 이렇게 콕콕 찌르는 예를 들어서 조금만 들려주시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서운양이 불렀던 꽃늪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것도 발음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진달래 붉게 피는 맑은 호수가 오, 맑다 맑다 이렇게 발음을 맛있다. 좀 이렇게 유연하게 풀어가더라고요. 하루 시켰는데도 그냥 서은양이라는 사람은 졸업하고 나서 유학을 갔다 오고 네. 김정은도 유학파잖아요. 스위스에서 조기 유학을 했는데 되게 그게 1996년부터 한 2000년까지로 이렇게 한 4년 정도인데 그때가 12살에서 16살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의 그 스위스 유학 생활 중에 외롭고 이랬던 상황에서 16살, 17대 가지고 들어온 북한은 아마 형인 김정철하고 같이 이제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같이 돌아다니고 황태자로서 이렇게 하면서 악단이나 이런 데들 가가지고 보다가 김정은은 서은양하고 84년생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이설주는 이제 5살 더 이상 아래고 그러니까 아마 그때 자기 또래인 서은양의 어떤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느꼈을 거고 특히 김정은이 20살 되던 2004년에 엄마인 고용이가 암으로 죽잖아요. 20살 어린 나이. 그러니까 스위스 유학하면서도 엄마를 못 봤고 들어와서 잠깐 봤는데 엄마는 계속 아팠고 외국에서 그렇게 죽고 이러는 그 상황에서 아마 이런 공연을 보고 뭐 이러는 것들이 되게 아마 좀 큰 위안이 됐을 것 같아요. 형이 특히 이제 이런 음악이나 공연에 많이 빠져 있었으니까 같이 많이 아마 다니면서 악단 쪽에 좀 눈을 뜨지 않았나. 그때 서은양이 어떤 뭔가 와서 꽂히지 않았을까. 일리 있어. 동갑이야? 친구네. 동갑이죠. 저는 서은양이 김정은한테 상당히 매력적으로 네, 어필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공한 남자들이 뭐 맨 처음에는 돈도 없고 뭐 권력도 없고 이럴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한 스텝 나가는 게 예술이거든요. 문화 예술을 좋아하게 돼요. 음악도 좋아하고 뭐 미술도 좋아하게 되고 뭐 스포츠도 좋아하게 되고 뭐 이런 예술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은 김정은이 제일 우리 얘기한 모두가 다 예술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술하는 여성한테 마음이 갔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무대 위에 있는 여성은 가장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멋있지. 재능도 보이고 그 특유의 아름다움도 보이고 가장 여성적인 매력도 어필되고 그리고 이제 관중들의 환호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저 여인이 또 나의 여자다 이런 소유욕도 만족이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김정은이 이제 서구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 해외에서 봤던 미인들이 북한에 있는 미인들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서은양은 그거를 완전히 이제 이 어렸을 때의 그 추억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대상일 수 있어서 이런 삼박자가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이설주의 음악은 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아름답고 음악도 잘하고 충분히 사랑에 빠져서 퍼스트 레이디를 삼을 만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게 서은양이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데 그럼요. 왜 서은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좀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이 두 사람의 노래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서은영과 리설주 과연 노래는 어떻게 다를까요? 비교창 극과 극. 야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와 재밌다. 서은영 리설주 비교창 극과 극. 이혼의 불길 이 땅을 또다시 돌고 다시
이게 알토야? 시원하다. 이 젊은 지성은 그기 독도도 두렵지 않아 세상이 근데 진짜 소프라노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경이롭다 진짜. 취향이 진짜 서운해. 취향 문제지. 이건 난리 났어요 지금. 노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네. 어쨌든 전문적인 느낌은 서원 양이 훨씬 더 나고 지금 서원 양 노래가 다 보면 북한 노래들로만 나오지만 내부적으로 김정은 앞에서 부를 때는 북한 노래를 안 부르거든요. 다 저 유명한 뭐 오페라 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르기 때문에 북한의 일반 가수들이 이설주도 부를 수 없는 노래들이거든요. 거기에서 김정은이가 더 반하지 않았을까. 아, 이 세계적인 이런 노래를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훌륭한 가수 앞에서 듣다니 이게 좀 더 매력 포인트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답. 여기서. 한국에서 노래방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는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아, 태어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외마 아니요? 여보세요 외마 아니요? 저는 알 거는 같은데 노래를 모르겠어요. 자 갑니다. 노래? 아, 노래를 모르겠는데 뭐 세진이의 사랑의 미로. 사랑의 미로? 네. 가사. 가사. 아, 맞췄네. 일단은 그토록 사랑 아 다짐을 하건만 사랑 사랑의 미로라고 그랬죠? 네. 주워 드시게요? 주워 드시게? 그토록 다짐을 했건만 본인 것이야? 박은혜 박은혜 갑니다. 박은혜 갑니다. 최진 선생 나왔을 때 제가 박은혜 갑니다.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사랑으로는 먼 가슴은 사랑으로는 먼 가슴은 진실하나에 현정아 감독님 시작.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사랑으로는 먼 가슴은 진실 하나에 울지요. 현정아 감독님 정답. 와! 생각이 안 났어 마지막에. 사실은 제가 북한 갔다 온 게 많이 도움이 됐죠. 왜냐면 저녁에 공연을 갔어요. 근데 진짜 전호대를 다 불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봤는데 제가 기억나는 노래가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가 그때 되게 좋아한다고 불렀는데 여기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노래는 무조건 2, 3번에 있다. 그래서 제가 맞춘 거예요. 지금 미리 씨 놀랬어요? 한국 가요인데 왜 저희보다 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인기입니까? 인민가요 지금? 엄청 많이.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리고 북한 청년들이 이 노래를 그 MP3에다가 담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듣기까지 해요. 아, 이게 처음에 한국 노래인지도 모르고 배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 노래더라고요.
현정아 감독님 맞추셨고요. 네, 언제 들어보겠어. 자, 감사합니다. 이제 3위가 남아있습니다. 난 알 것 같아. 나도 알 것 같아. 3위가 어렵습니다. 정답. 2위가 사랑의 미로야. 그 다음은 미안해 친구야. 잠시 너를 기만했던 거. 흔들린 우정. 흔들린 우정. 오. 땡. 아. 이철진. 이것은 정답입니다.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잠깐만. 아~ 위험한 노래. 잠깐만. 위험한 노래야. 제목 가사하고 제목만 맞춰도 제가 경품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래까지는 안 맞춰도 100점 말고 상품 드리는 거예요. 경품. 노래 뭐라고요?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불러보세요. 총 맞은 것처럼. 주셔서 스마트 백팩을 드리겠습니다. 와, 맞힌 거야?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잠깐만요. 저거 더 살려가면 스마트 백팩 뺏을 수 있나요? 그럼요. 안 돼! 나도. 안 돼! 바꿔! 총 맞은 것처럼 안타깝습니다. 아, 무슨 소식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기 뭐 홍윤아 열심히 한다고 뭐. 네. 정답, 그럼 답 맞춰도 돼요? 뭐... 정답, 현정아. 정답, 현정아 감독. 심수봉의 남자는 왜 여자란 거. 노래 시작. 오.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질 손을 꼽아봐 나 조금 더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다 같이 아간자는 새 여자는 하고 정답! 와! 정답! 와! 정답! 와! 정답! 와!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추! 상추! 김건모 잘못된 만남. 아~ 시작! 난 잃었던 만큼 나는 내 힘입니다. 힌트, 자, 힌트를 힌트 하나만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수혜 씨? 네. 여기 앉아 계시는 네, 군복 입으신 분들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복 입은 사람들이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정답은? 정재호. 본인 이름, 정재호. 정재호. 이등병의 편지. 김광석. 나왔어. 아, 나왔네. 진짜로? 이 노래를? 다시 한 번요. 김광석, 이등병의 편지. 이 노래가? 노래 시작!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정답! 박은혜! 열차 지금 가고 아, 모르겠다! 집 써서 딴 데 준 거예요 지금? 아, 네. 제가 이거 신일 때 제가 광고에 이거 했잖아요. 아, 진짜? 아 진짜요? 핸드폰! 땡! 핸드폰! 땡! 너무 귀여워. 아니야? 정재호 정답! 정재호.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제빵뽕땅시 남남그 논산 논산 인기대 자, 공신! 공신 갑니다! 공신! 여기서 명예 회복합시다! 시작! 이 노래는 들었나봐. 시작! 아, 제가 해병대예요. 오! 엄치라고? 해병대. 떠나와, 열차 타고, 좋아요. 훈련소로 가는 날, 가슴 속엔 무엇인가. 자, 이제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정확히 해야 됩니다. 훈련소 시작.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과연. 이만갑이 뽑은 북한에서 인기 있는 한국 가요 탑10. 놀랍죠?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구부대 강의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가끔씩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어떻게 한국에서 북한 노래를 부르지? 아, 진짜? 아, 왜냐면 저는 한국 군인들이 군대 갈 때 엄마 차 타고 가지 기차 타고 가는 거 못 봤거든요. 아, 근데 정말 그 상황은 북한의 상황이 떠오르고 북한의 기차 그 열차 저기 초모할 때 군대 초모할 때 이 노래가 좀 잔잔하게 부르는데 그 북한에서는 좀 신나게 막 이렇게 와 으쌰으쌰 이런 그 격앙된 그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이렇게 둥글러서 둥글러서 기타 치면서 이 노래에 춤을 춰요. 맞아요. 디스코 버전. 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이렇게 둥글러서 둥글러서 기타 치면서 이 노래에 춤을 춰요. K-POP 열풍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K-POP 1세대가 또 여기 계시고 북한에서 예. 코요태 노래가 인기가 있다. 예, 저도 여기 와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자장가로 듣는다고 그 정도로 이제 들었으니까 알때 자장가처럼 듣거든. 자장가로 이거를 해. 순정을요? 아, 알아요. 무한반복. 어느 날 갑자기 슬픈 내가 나와. 자장가.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도 알까요? 네, 다 알죠. 오, 네. 순정 뭐 네, 되게 인기 많은 노래들이 많이 있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좀 들으시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K-POP 혹시 북한에서 K-POP 듣다가 걸리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가죠. 잡혀가죠. 어? 네. 못 듣습니다. 이제 남조선 노래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몰래 듣는 거죠. 뭐 잠잘 때 듣거나 아니면 이불 안에서 듣거나 몰래 듣는 거죠. 그리고 진짜 친한 친구들이 모여갖고 음악을 이렇게 띄워놓고 춤추거나 이렇게 하다가 또 딱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게 되면 바로 CD로 바꾸거나 아니면 SD카드로 바꾸거나. SD카드 같은 거 있구나. 그 아세요? 그 남한에서 히트친 북한 노래 제일 1호. 뭐? 오대로 갔나 오대로 갔나 오대로 갔나 오대로 갔나 오대가 오대로 갔나 오대로 갔나 오대가 묘양산으로 날랐네 개마고원으로 토꼈네 내려버리나 새끼래 어디 갔나 북한 사람들 몰라 안 돼 그거 북한 노래 아니에요 그래? 우리나라가 북한 노래 아니에요 북한 노래 아니래 이거 북한 노래 아니에요 북한 사람이 부르는 걸 TV에서 아니요 그러면서 오대로 가 오대로 가 그거를 오대로 가 가사를 우리나라에서 가사는 막 섞었어요 우리가 눈물 콧물 다 빼가고 내 가슴은 너덜너덜 갈래가 되시죠 그건 한국에서 어머머 분들이 아니 예전에 그 얘기를 하다가 그 김범용 선배님의 바람 아시세요? 유명하죠. 그 유명하죠. 우리나라 노래가 되니까 북한 노래라고 계속 하고요. 이난 민중 속에 널리 불리워지는 곡에 우리의 가사를 붙여 부르는 노래 바람을 들으시겠습니다. 바람아 불어 불어라 내 사랑하는 바람아 이겨내 살리는 바람 바람 바람
네, 그게 어. 북한 노래인 줄 알았어요. 아니, 북한 노래 한국에서 개사인 거 아니요? 이등병의 편지도 북한 노래인 줄 알았어요. 이등병이 부른. 네, 이등병의 편지. 전대를 갈 때 다 이 노래 부르거든요. 북한 사람 진짜? 네. 북한 사람 이등병의 편지로 모르면 간첩이에요. 아, 정말? 왜냐하면 군 생활이 한국하고 다르게 10년이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눈물이 나잖아요. 야, 눈물 하시오. 친구들이 머리를 빡 깎고 쓰리 친구들과 이등병의 편지 울면서 막 부르래요. 특히 이제 2018년도에 남한 예술단이 북한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 북한에서 암암리의 레드벨벳 노래를 듣긴 했지만 이렇게 대중적으로 듣진 못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를 할 때 뭐 같은 동포인데 내 그쪽 모르 갔습니까? 이러면서 악수를 해버리니까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도 아는 저 사람들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찾아보고 레드벨벳이 나오는 영상이라는 노래에 더 인기가 레드가 들어가서 더 인기 있었나? 빨간 살 그거를 북한 말로 바꿨잖아요. 붉은 용단 떼거리로 이제 북한에서 붉은 용단 떼거리로 이제 북한에서 진짜 중독성 있다. 붉은 용단 붉은 용단 붉은 멋있지 않아요? 떼거리. 붉은 용단 떼거리예요. 아니 K-POP이 이 정도로 인기 있으면은 진짜 이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드림 콘서트를 해도 거의 뭐 매진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혁명 가요, 전시 가요, 맨날 투쟁 가요, 막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북한 노래들 항상 보면 가요란 전투의 조기 정권도 휘흘린 동지를 잊지 말어라 뭐 이런 노래만 부르는데. 갑자기 아가씨요. 빠라라이가만 사상. 뭐하고 잠시만요. 사상도 없어. 뭐하시? 다시 하면. 어머니 좀. 뭐라고요? 빠라라이가만. 어머니 뭐? 오늘 빨간 옷 입었네? 아니 북한 사람 맨날 비겁한 자야 막 이런 거만 부르. 아니 옷도 오늘 빨간색이야. 잘한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이런 노래만 듣다가 한국 노래를 들으면 그러니까 북한 말로 뭐가 돈다 그러면 빼다마가 돈다 그래요. 어? 빼다마 이게 삐또가 돈다 그러거든요. 나사가 빠진다. 그러니까 이게 나사 불렸다 배알이 나가. 그치 이게 머리가 삑 나가는 거예요. 배알이 그냥 뺑이 오는 거죠. 피크 풀리듯이. 네. 북한에서 이제 K-POP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북한의 악단 최고의 악단입니다. 모란봉. 아 그런 곳에서까지 이제 의상이나 무대 연출까지 다 따라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한국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아 정말 음악으로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됐거든요. 제가 예체능을 했잖아요. 근데 북한 노래로 저희는 충성심을 막 표현해야 되고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장군님이 만들어내신 예술성을 표현을 해야 돼요. 머물어. 근데 이게 억지로 코치들이 하라 울어 웃어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동작이나 표현에서 내 것 스스로에서 나오는 예술성이 아니고 그냥 로봇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 노래를 들었는데 이 몸 동작과 안무가 저절로 막 뿜어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와 한국의 선수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창의적인 음악과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서 예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송중호 어머니 북한에서 좀 연령대가 있는 분들 그런 네. 어떤 음악을? 아, 요즘에는 북한도 제가 듣기로는 30대부터 한 60대 그 엄마들이 예. 한국의 트로트로 한국 트로트? 네 한국 트로트 보고 그 트로트 경연하면 7명이 마지막에 이제 7명 남지 않습니까? 아, 요즘 트로트요? 네 그걸 아, 보고 트로트? 네, 그걸 보고 그 7명이 돼서 나는 저 한국 시기를 팬이라는 거죠. 아, 난 저 사람 좋아, 난 저 사람.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정도라서. 아, 특히 북한에서는 임영웅 뜨면 영웅적으로 뜨겠네. 아, 진짜요? 어, 이름이 영웅. 북한스러워. 공화국 영웅. 북한도 예전에는 이제 뭐 G.O.D의 어머님께 윤도연의 뭐 사랑했나 봐 이런 식의 사정적인 노래 그런 노래였다가 지금은 이제 트와이스 노래 방탄소년단 이런 노래 하면서 노래를 듣고 이제 안무까지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서. 가사가 들려요? 가사 안 들려요. 팝이 굉장히 많아요. BTS 노래 보면 거의 다 영어인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알아듣기 사실상 주민들은 힘들어요. 젊은 친구들도.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 노래 한 가지를 100번 정도 랩을 들었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떤 걸 좋아하냐면 뮤직비디오를 좋아해요. 화면을 보면서 그 감성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OST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춤 같은 건 충분히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암암리에 유행되는 댄스 학원이 그렇게 핫한 거예요. 춤을 알려준다. 맞아. 저희 엄마 친구가 댄서 엄청 한국 춤을 잘 춰서 유명했는데 그냥 쪽 한 보이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도 돈을 많이 보니까 뇌물을 주고 계속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도 한때 가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또 위험한 노래들이 좀 있어요. 위험한 노래? 제가 있을 때는
B에 태양을 피하고 싶은 방법. 안 되지. 태양을 피하고 싶은 방법. 안 되지. 근데 태양을 피하고 싶은데 이게 태양이 비밀성이에요. 태양절. 태양절. 태양을 피하고 싶다. 그걸 부르면은 정말 이거는 총살이. 정치적이네. 네. 내가 모르고 불러도 정치적으로 엮으면 콧물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박이다. 세우지 엄마 진짜 미안한데 한국 노래 하나라도 알았어요? 저 한국 노래인 줄 모르고 왔는데 뭔데? 한국 가니까 뭔데, 뭔데? 한국 노래 들어 한번 들어보자. 뭔데? 한번 들어보자. 좋구나. 야, 나 이 노래 갑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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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돌이. 같이 불러. 시작.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어. 아니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불렀거든요. 사랑을 했더래요. 군인춤. 군인춤. 한국 노래인 건 몰랐어.